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파는 겁니다. 미리 파는 거. 근데 사실 이 공매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 차입 파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미리 팔면 그걸 우리가 차입 공매도라 그러고요. 그리고 아예 주식을 남한테 빌리지도 않는데 미리 주식을 판다고 주문 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판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사건 뭐 어떻게 하건 다시 그걸 채워 넣는 걸 우리가 무차입 공매도라 그래요. 근데 이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을 안 하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을 구해온다 그랬는데 주식을 못 구해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주식시장에 큰 교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요거는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것, 차익 공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공매도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요 2번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 못해서 공매도의 개념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봐봐요. 주식을 빌린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때 뭘로 대갚아야 되냐면 반드시 주식을 빌렸으니까 주식으로 대갚아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꾸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생님 돈으로 갚으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뭘로 갚아야 된다고? 그렇죠. 주식으로 다시 갚아야 돼. 주식을 빌렸으니까 주식으로 대갚아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매도는 왜 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주가가 하락,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매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주식시장에서 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격에 되려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제 공매도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식회사 대동의 주가가 현재 만 원이래요. 현재 만 원이에요. 그리고 변학도가 대동의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었어. 그럼 만 원짜리 한 주 갖고 있는 거죠. 이때가 1월 1일이었는데 자, 성춘향이가 변학도한테 가서 야, 너 지금 만 원짜리 한 주 나한테 빌려줘 라고 만 원짜리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식이 현재 만 원이잖아요. 그냥 만 원을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가지고 매도했으니까 이거 지금 성춘향이 공매도한 거지. 그러면 지금 성춘향이는 주식을 팔았으니까 현금 만 원을 갖고 있겠네요. 그죠? 현금 만 원은 자기가 들고 있어. 근데 1월 31일에 이 주가가 하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춘향인 하락한 것을 예상하고 이거를 공매도를 한 건데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하락했냐면 만 원에서 7천 원으로 하락했죠. 그러면 성춘향인은 뭘로 빌린 주식을 갚아야 돼? 다시 주식을 사가지고 변학도한테 한 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때 성춘향이가 주식을 한 주당 이제 1월 30일 날 7천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7천 원에 매입해서 이 주식을 돌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성춘향이는 만 원을 갖고 있었죠? 만 원짜리 팔았으니까 1월 1일에. 이걸 그대로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 성춘향이는 갚을 때는 어떻게, 그렇죠? 1월 30일 날 떨어진 주가인 7천 원에 한 주를 사서 갚으면 되니까 결국 얼마 남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여기 1월 1일 날 판 거에서 만 원을 건졌고 그 다음에 빌릴 주식을 7천 원밖에 안 썼죠. 그러니까 얼마 번 거야? 3천 원 번 거야. 그러니까 공매도 한 사람에게는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봐봐요. 이번엔 성춘향이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이구 이런 주가가 상승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아까 상황 똑같아. 1월 1일 날 주가가 만 원인데 한 주를 빌려가지고 만 원에 매도했어요. 그러면 만 원 갖고 있죠. 여기까지 상황 똑같은데 어이구 이번에 주가가 되려 1월 31일 날 만 3천으로
주가가 올랐네요. 그러면 주식으로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춘향이는 이 주식을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렇죠. 현재 주가인 13,000원에 매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 주를 이제 변압도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성춘향이는 여기에서 만 원을 팔, 요 주식을 1월 1일 날 팔아서 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를, 그렇죠. 13,000원짜리 주식 사서 다시 되돌려줬으니까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3,000원을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주가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주가가 하락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공매도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예측이 틀려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손실을 되려 입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보통 일반 주식하는 거하고 틀리죠. 일반 주식은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 주가가 내리면 나쁜 건데, 공매도는 그 반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공매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수익은 최대 100%까지밖에, 자기가 벌수 있는 건 최대한 벌어봤자 100%까지만 벌지만 손해는 무한대로 날 수가 있다는 거.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 주식이 현재 아까랑 상황은 똑같아요. 만 원이죠. 그러면 떨어져봤자, 가장 많이 떨어져봤자 얼마까지 떨어져? 0원으로밖에 못 떨어지고 마이너스 5원 뭐 그런 주식은 없잖아요. 그죠? 폭삭 망해가지고 주식이 0원이 되면은, 자, 현금 아까 만원 갖고 있다가 0원짜리 한주 사가지고 변압도한테 갚으면 되니까 수익은 얼마 생긴 거예요? 그냥 만 원, 즉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이 번게이 상황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 그런데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올랐어. 1월 1일 날만 원이었는데 1월 31일 날 10배 뛰어가지고 10만 원 됐죠. 그러면 10만 원짜리 주식 하나 사가지고 변압도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손해본 거야? 그쵸? 여기에서 팔아가지고 만원 겨우 받았는데, 변압도한테 갚을 때는 10만 원짜리 주가 사가지고 갚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 손해? 9만 원. 제가 지금 이거 10만 원으로 했지만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되세요? 아, 오르는 거는 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손해는 무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볼수 있고, 이익은 끼켜봐야 얼마? 그렇죠. 100%까지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 공매도 아무나 하면 큰일 날수 있어요. 아무나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운 좋으면 최대 100%까지는 벌수 있는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재수 없으면 손해는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좀 위험한 거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고요. 두 번째, 대형 자본의 시장 교란이 공매도를 통해서 좀더 용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가 멀쩡해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공매도를 주문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투자자가 보기에, 이 회사가 무슨 악재가 있나?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갈 걸로 생각하고 저렇게 공매도를 많이 했네 라고 다른 투자자들이 오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또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대형 자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 2번에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공매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3, 4번 얘기를 하는데, 헤지,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거에 대한 헤지로서 공매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요세 번째,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대는, 요건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요거는 보세요. 어떤 여기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 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죠. 그러면 봐봐요. 요 시장에서 요 주식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요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매도라는 게 없으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요 주주는
더 주식을 살려고 하겠고,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요 주식을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 이외의 사람들도 요 주식을 삼으로 해서 주식이 오를 거라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매도가 없으면 만약에 주식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 경우에는 주주는 하락할 것 같으니까 팔수 있겠죠, 자기 주식을.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중에 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요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은 공매도라는 게 없으면 반영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를 둬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사람들과 가격이 내릴 거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충분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게끔 해야지 주식시장이 더 효율성이 증대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죠. 그런데 전 그렇게 썩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1, 2번의 폐해가 공매도가 꽤큰 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럴듯하긴 해도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하면 이제 뭐 빠짐없이 나오는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대차 거래라든가 대주 거래라든가 그런 용어들을 오늘 공매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내용들, 공매도에 관련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